있습니다. 녹화를 지금 하는 날이 19일인데 어저께 이제 미국의 나스닥 선물이 많이 4% 후반대까지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오늘 목요일 날 장중에는 나스닥이 또 하락폭을 줄였고 중국이 봉쇄가 조금 나아졌는지 완전히 풀리진 않았지만 좀 나아지는 기색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방송 녹화를 하면서 보니까 야간 선물이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도 뭐 방향은 자 최근에 이런 움직임은 미국의 소매 기업 지수가 이제 실적이 악화되면서 자 이렇게 그만큼 자 상품이 안 팔리는 거죠. 물건이 구매 욕구가 줄어드는 상황이라 자 크게 하락을 소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특히 하락을 했는데 여기서 봐야 될 게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지수가 떨어지면 두렵죠. 근데 중요한 건 금리도 하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사이에 더 큰 진짜 헤어날 수 없는 하락은요.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서 자금이 이탈하는 경우요. 하지만 자금은 일단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안전자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세진 않지만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오늘 바로 목요일 환매수 시간이었어요. 채권을 사서 매도를 하면 무조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2%를 주는 날이에요. 자 그런데 환매도가 얼마가 진행되느냐가 중요한 구간이긴 하지만 채권이 오후에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자금이 우리 시장에서 이탈한 게 아니라 자금은 안전자산으로 채권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데 가장 이제 문제가 뭐였나면요. 2018년도에는 우리 시장에서 들쑥날쑥 이거보다는 채권이 자 계속 이탈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금리가 올라가느라고. 근데 우리가 또다시 자 어떤 상황이 됐냐면 2019년도에 2018년도에는 금리 막 오른다 그러고 난리가 났었죠. 자 우리 항공주도 대한항공이나 아시아 문제도 막 아시아나항공도 그렇고 근데 어떻게 됐나요? 오히려 2019년도에는 금리가 떨어지면서 채권 가격이 자 그래서 MBS 채권 나왔잖아요. 막 저금리로 담보대출 받게 되고 은행들이 좀 덜 받는 게 어떻게 됐죠? 그 자금을 유로나 달러 마련을 위해서 그때 채권이 1.1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미국은 0.3까지요. 자, 기준금리가 아니에요. 시장금리 10년물 채권이 그러니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때 발행했던 채권 가격은 훨씬 넘어요. 예를 들면 그때 발행했던 10년물 채권이 12,000원이다. 그럼 지금 자 9,000원대요. 이게 내 지출금 더 떨어졌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건 국채예요. 만기가 돌아올 땐 어떻게 될까요? 더 돈을 10,000원 갖고 10,000원을 그때의 10,000원 갖고 못 막습니다. 지금은 12,000원 갖고 그때의 13,000원 갖고 그때의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점점 악화는 될 수 있어도 2018년도에도 자 난리가 났지만 회복은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같은 구간이 여러분이 맞습니다. 종목은 분산 투자를 해야지 돼요. 종목은 분산 투자하지 않고 떨어진 종목의 평단은 낮춘다. 자, 그거는 안 됩니다. 분산을 해서 예약 매도를 해야 됩니다. 일단 야간 매도가 야간 미국 지수가 어떻게 밀리던 금요일 날 거래를 하고 토요일 날 여러분이 이 방송을 보기 때문에 금요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타임머신 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 비중대로 ELW도 주식도 비중대로 잡아가도록 해야 되겠죠. 자 이제 첫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는요. 진정한 꿀 종목이 과연 숨어 있을까 시간이에요. 제가 여섯 종목을 공개하게 됩니다. 여섯 종목을 공개하면서 딱 여섯 개 중에 일단 자 섞어놨습니다. 여러분이 섞어놨는데요. 여러분이 찾으실 때요. 자 몇 개씩 올라가는 종목이 뭐 그냥 차트의 이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올라갈 만한 종목들을 보시는데 항상 보셔야 될 게 부채 비율 내지 현금 비중 꼭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일단 첫 번째 힌트예요. 부채 대비 회사 갖고 있는 현금 비용 그리고 투자 활동을 쏟아 부었는지 최대 주주의 지분 요거 세 개는 꼭 확인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진정한 꿀 종목이 과연 숨어 있을까? 자, 바로 진정한 꿀 종목을 찾아라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진정한 꿀 종목이 과연 숨어 있을까 하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섯 개 종목을 항상 공개합니다. 여섯 개는 이렇게 후성, 솔루스 첨단 소재,
여기에 포스코케미칼, 팜스코, 위메이트 플레이, 우진, BNG 이렇게 6개 종목이 있어요. 이 중에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게 지분, 최대주주 우호 지분, 의결권, 최대주주가 자 달랑 최대주주가 아니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최대주주의 지분이 다 얼마큼인지 보셔야 되고 현금 대비 부채, 부채가 많으면 안 되죠? 요거 당연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투자를 계속 회사가 하고 있는지 이 세 개를 꼭 체크하시면 후성, 솔루스 첨단 소재, 여기에 포스코 케미칼, 팜스코, 위메이트 플레이, 우진, BNG 안에서 여러분이 보통 두 종목 정도 많을 땐 세 개도 움직입니다. 제가 섞어놨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 찾아놓으십시오. 당장 찾는다고 당장 하루 주식을 이번 주에 못 산다고 큰일 나는 건 아니죠. 그러면 긴가민가 할 때는 매수를 지금 하락인데 상승장이 아니잖아요. 확실한 하락장에서 꼭 매수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여섯 개 중에 확실한 종목이 있다 그러면 자 지분 보시고 최대주주 지분 그리고 현금이 부채보다 얼마나 많은지 보셔야 되고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바로 투자를 하고 있는지도 세 가지를 꼭 체크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섯 개 종목 이 중에서 여러분 진정한 꿀 종목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2LW 전략은요. 지수 무관 수익으로 가는 길이에요. 분명히 2LW는 지수 무관 수익으로 가는데 지수가 코일지 푸질지 안다 그러면 자 우리가 뭐 100만 원 들어갈 일이 뭐 있어요. 그냥 있는 돈 다 넣어야지. 지수가 어디로 움직일지 모른다고요. 하락장이어도 자 하락장이어도 지수가 막 폭락 아니잖아요. 폭락했다가 자 우스개 얘기지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원웨이 한쪽 방향만 잡는 것도 1년에 12개월 중에 동일하게 콜만 잡으면 그리고 동일한 금액으로요. 200만 원 콜만 잡았어요. 꽝. 200만 원 콜만 잡았어요. 한 번씩 서너 배씩 뛰어서 마이너스 감싸고 쌤쌤이나 수익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콜풋 원에 이번 달은 콜, 다음 달은 풋, 이번 달은 콜, 다음 달은 풋. 근데 이번 달은 콜이고 다음 달 풋에서 수익이 나는데 콜 잡을 땐 500만 원, 풋 잡을 땐 100만 원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자, 정확하게 금액을 나눠서 원웨이를 할지라도 하지만 저희는 양매수입니다. 그래서 지수 무관으로 가는 길 이 양매수가 어려울 수는 있지만요. 하나예요. 자, 정말 풀이 축소가 되는 구간에서 큰 수익이 나는 구간에서는 확 줄여야 되지만 오른쪽을 큰 수익이 나지 않은 구간에서는 조금 오른쪽을 조금만 물량을 줄이든지 이렇게 왜냐면 그 다음날 방향이 바뀌면 확 깎여버리니까요. 해서 유지를 하시면 자,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풀이 축소 전까지는 비중을 어느 정도 맞춰 놓으셔야지 돼요. 자, 풀이 축소가 되기 전까지 크게 등락이 나오기 전까지는 자, 그래서 그게 어렵지만 비중은 12개월로 동일시 해야 된다. 그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첫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이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요. 여러분이 ELW는 콜이니 푸시니 하나만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ELW보다 옵션을 한다고요. 옵션을 하는데 옵션이 자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자, 우리가 어디 가서 찾아볼 일도 없어요. 옵션은 그만큼 500만 원 갖고 와서 옵션도 ELW도 마찬가지지만 큰 장에서 자, 몇억을 바꿔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옵션과 선물과 ELW 특징 중에서 양방향을 잡기에 손실이 적은 건 ELW입니다. 양방향을 잡아서 여러분이 손실이 자 예를 들면 양방향을 잡아서 수익 난 쪽만 팔아 나가도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루는 콜이 수익이 나요. 이렇게 하루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방향을 여러분이 매매를 해나가면서 하루는 콜이 수익이 납니다. 콜이 자 하루는 콜이 이렇게 있을 때 수익이 이제 콜 쪽으로 납니다. 콜 쪽으로. 그리고 하루는 풋 쪽으로 수익이 나요. 그러면 이게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하루 콜 쪽이 수익이 나면 자 하루 콜이 수익이 나면 플러스 30이 나요. 그러면 자 빼네요. 근데 그 다음날 풋으로 수익이 나요. 자 풋십 수익이 납니다. 또 30.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같은 100만 원으로 시작을 했을 때 자 예를 들면 같은 콜 100으로 시작을 했을 때 그리고 풋 100일 때 자 어떻게 되냐면 인 콜은 올라갔으니까 근데 풋은
꼴 올라간 그 다음 날이기 때문에 내 평단이 안 돼요. 그러던 말던 진짜 아닌 말로 지수가 빨간색, 그러니까 콜이 빨간색일 때는 오른 만큼 빼고 푸시 빨간색일 때는 오른 만큼 평단 생각하지 않고 자금을 더 넣지 않고 빼더라도 자 등락이 이렇게 나오다가 큰 등락에서는 더 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자 물론 늦게 나오면 손해죠. 다 팔아갖고 10만 원 있는데 합성이 안 나왔는데 그때 뜨느니 하지만 깡통을 찰 수는 없는 거예요. 팔아 나가면 문제는 원웨이를 했어요. 원웨이를 한 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오늘처럼 폭락을 해서 푸시 수익이 났는데 자 어떻게죠? 푸시 가격이 빠져요. 좀 왜냐면 내일 지수가 올라간다 그러면 그 내일 자 푸시 가격이 확 빠지거든요. 오늘 오른 만큼에서 그 순간에 붓을 싸다고 더 잡았을 때 홀로 가면 꽝이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양매수에서 오른 만큼만 내 평단을 무시하고 빼나가도 자 여러분이 잃는 게 30% 이상은 되지 않는데 꽝이 났다가는 수익 난 걸 더 집어넣거나 아니면 원웨이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아니면 풋으로 수익 나고 나서 다시 콜을 싹 잡았는데 풋으로 가는 경우 그럴 바에는 여러분이 항상 양매수를 해서 수익 난 것만을 빼나가셔야 되는데 그걸 더 빨리 원금을 회수하고 수익금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자 비중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ELW 여러분이 해나가시면서 ELW는 무조건 원금 회수 처음에 그 단계가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내 투자금을 남아있는 자금은 깡통이라고 생각하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자 빼나가야 되고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목요일 지금 녹화하는 동안은 일주일입니다. 만기는 아직 한 주, 두 주, 세 주 하고 조금 더 남아있지만 자 이제부터는 목요일 지나고 뭐 수요일부터 목요일부터 이게 아니라 풋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물론 홀로 움직이다가 풋이 나왔기 때문에 풋이 자 엄청나게 마이너스에서도 풋을 빼나가고 풋 단타를 진행했기 때문에 거의 마이너스를 감쌉니다. 문제는 그런 단타를 쳐서 그만큼 돌리고 남은 금액이에요. 또 단타를 쳐서 그러니까 자 비중으로 봤을 때 회수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지수가 콜로 간다 그러면 뭐 콜 물량을 이 풋보다는 풋은 팔아나갔기 때문에 더 많아서 더 좋을 수는 있지만 자 어디로 가든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풋이 세게 나온다 그러면 싹 팔고 저가만이요. 그러면 아니면 홀로 가는 거니까 저가 조금 갖고 있으니까 괜찮고 풋으로 더 간다 그러면 그 싼 풋이 저가 풋이 고가 풋보다 10배 더 튈 수 있는 또 5원짜리는 안 됩니다. 풋을 자 확보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중을 볼 때 여러분이 위에 써 있는 것처럼 자 방정식 둘 풀 때처럼 여러분이 비율과 비중을 지키는 정석 투자를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매달 대박만 놓으면서 한쪽을 판단할 바에는 로또 투자를 하십시오. 자 콜 하나에 우리는 풋 하나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단타가 있습니다. 그 단타가 팔리지 않으면 다시 헤지를 하나. 그래서 적어도 콜 두 개, 풋 두 개가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자, 예를 들면 콜로 단타를 쳐요. 콜로 단타를. 단타를 치다가 물리면 풋을 집어넣습니다. 콜 단타 치다가 다 팔렸어요. 풋 안 사요. 하지만 자, 물리면. 물릴 때까지 사실 초반부에는 해야 됩니다. 콜을 샀는데 자, 콜을 비중을 딱 들어갔어요. 갑자기 그 비중만큼 폭등을 해버려요. 그러면 콜이 없냐고요. 팔아서 팔고 저가를 조금만. 100을 팔았다 그러면 10만 저가를. 방향이 바뀌면 그 10이 어떻게 되죠?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10만큼의 풋을 잡았기 때문에 풋이 움직이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 10에 대한 헤지는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그 풋이 더 셀 바에는 자, 그 다음 날은 모르는 거잖아요. 작은 금액을 저가로 넣으면 연달아 콜이 나오거나 연달아 풋이 나면 더 세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비중이 헤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비중을 정확하게 지키셔야 됩니다. 항상 오르는 쪽 콜과 빠지는 쪽 풋이 있지만 단타 물량 하나에 헤지 하나요. 하지만 이 헤지는 안 들어갈 수 있어요. 단타가 계속 팔리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꼭 콜 하나에 풋 하나에 단타 하나에 헤지 하나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걸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인데요. 바로 1인 기업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원금 회수 되기까지는 굉장히 스트레스 쌓입니다.
원금 회수가 될 때까지는 오히려 단타도 맘 놓고 못해요. 오히려 자 원금이 회수되고 나면 그때부터 수익금이기 때문에 여러분 수익금 비중이 거의 자 동일하게 됩니다. 똑같이 매수를 하게 되면 그래서 수익금이 20이다. 그러면 그 20 이외에는 더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더 세도 차라리 저가를 들어가고 말지 20에서 40, 50 들어가서 100만 원 50 들어가느니 500원짜리 들어가느니 차라리 10만 원을 50원짜리 들어가는 게 나아요. 정말 세면 자 50원짜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더 세게. 그러면 잠깐 세면 포기하고 말입니다. 원금 회수 이후에는 오히려 작은 등락에는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원금을 회수했는데 파생인데 그 이후는 수익이 날 때 대박 크게 나고 자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원금 했습니다. 자 원금부터 회수하고 대박을 노리자예요. 원금 회수하기 전에 대박이 없습니다. 근데 원금 회수하기 전에 만약에 지금 하락을 했는데 내일도 금요일 날도 하락을 해서 푸시 코를 감싸는 만큼 콜백백이었는데 푸시 그냥 내일까지 움직여서 350이 됐다. 얘가 꽉 나더라도 그러면 물량 확 줄여야지 돼요. 풋 30 정도만 갖고 콜은 녹아있는 상태로 그대로요. 그때는 여러분이 매입 금액이 아닙니다. 평가 금액으로 맞추셔야지 돼요. 푸시 녹아서 100이 20 됐다. 그러면 우린 콜 20 갖고만 단타를 쳐야지 됩니다. 이게 ELW의 특징이에요. 오른 만큼 수익이 난 만큼 빼가야지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수익이 났으면 이후 더 수익을 바라지 말고 90% 이상 일단 회수는 해버려야 돼요. 이게 90%가 뭐냐면요. 자 세게 났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콜로 가다가 풋이 터져버리면 이 풋이 수백 프로가 나지 않으면 콜이 계속 수익 나다가 쪼그라들었던 풋이 자 터졌어요. 숫자상으로는 200% 막 300%지만 내 원금에 밑돌아요. 안 돼요. 내 평단. 그래도 매도예요. 콜로 회수한 게 있는데 원금 회수가 목적이고 그 다음에 수익금은 파생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한다고 다 수익이 나나요? 빠졌다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전업 투자자라고 무조건 수익 내는 오히려 여러분이 여유 있게 전업 투자자가 아니라 일을 하시면서 걸어놓고 예약 매도하고 분산 투자 막 꽂혀서 더 떨어지면 얘를 더 사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올라간 종목을 싹 무시하고 빠진 종목에 계속 오른 걸 넣었다. 자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비중은 분산 투자로 해야죠. 어떤 게 빨리 움직일지 모르고 여기서 또 어떻게 되죠? 지수가 하락일 때 종목들도 출렁거리는 거 당연한 거예요. 자, 그래서 100% 상승 시 이 100% 상승은요. 지수 내 평단 대비입니다. 어느 정도 평단 대비 100% 정도 수익이 났다. 그러면 1주차 첫 번째도 60% 이상 다 줄여버려야 됩니다. 2주차 때 8, 90% 이상 회수가 된다. 물량 다 줄여야지 돼요. 그래서 지금 1주차예요. 콜이 아마 더 움직였으면 원금 회수가 더 빨라져요. 근데 자 풋으로 가면서 비중이 풋은 올라오는 걸 기다렸잖아요. 지금도 이제 비중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여기서 폭등을 어느 쪽이 자 하더라도 비나이다 하면서 밤을 새시지 않으려면 줄여가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등락이 나올 때까지 쪼그라들여도 기다려야지 돼요. 왜냐하면 이번에 푸시 움직였지만 크지는 않았습니다. 지수가 자 2% 뭐 이렇게 밀렸지만 미국에 비해서 덜 밀렸습니다. 크게 움직이지 않았고 콜이었다가 푸시 나온 상태라 풋도 회복력이 약했어요. 하지만 단타를 치면서 적어도 푼 마이너스는 감쌀 수 있는 등락이었어요. 자 마이너스 푸시 막 70% 이러다가 오늘 움직여버리니까 지수가 하락을 해버리니까 마이너스 17% 정도였는데 단타 몇 번 만에 회복을 했다 그러면 풋은 일단 회수가 된 거기 때문에 물량을 줄여야 됩니다. 즉 전체 물량은 줄여야지 된다는 거예요.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단타는 일단은 전량 회수를 해야 되지만 자 단타는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본 물량 콜 50, 풋 50 이렇게 갖고 하시다가 단타를 막 200씩 콜로 넣으세요. 근데 풋을 잡으려고 그랬더니 없어요. 풋으로 단타를 치다가 풋이 물렸어요. 콜을 잡아야 되는데 없어요. 그럼 여러분 밤새 비나이다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이 비중을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인데요. 코스피 200 지수의 등락이요. 1%일 때. 자, 하지만 만기가 갈수록 위험성은 있습니다. 1주차 때 1, 2% 움직인다. 그럼 100%. 1% 움직일 때 요즘 100% 한쪽이 움직였다. 그러면 자, 그보다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움직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지수가 움직일 때 2% 기본적으로 움직였다가 빠졌다가 오를 때 또다시 반등이 2% 움직이고 이래서 자 변동성이 강한 거죠. 그러니까 더 움직이는 만큼은 수익을 줄여줘야 됩니다.
근데 만기가 갈수록 한 1% 움직인 게 만기 중간에 막 200% 가거든요. 하지만 만기가 갈수록 위험성은 있기 때문에 물량 줄여 가셔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인데요. 바로 3강이에요. 444. 자, 등락이 클 수익이 난다. 이렇게 12개월 매매 중에서 4개월은 큰 등락. 자, 그렇다고 3개월도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 나왔는데 이제 한 번 나오겠지. 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근데 큰 등락 4개월 이후에 큰 등락이 한 달 나오고 나면 그 다음 달 등락이 약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시소가 막 빨리 움직이고 나서 어떻게 돼요? 너무 재밌잖아요. 작게 움직이면 어떻게 되죠? 등락이. 바위 덩어리나 한 100kg가 움직이면서 탔는데 그 다음에 한 20kg씩 움직이면 등락이 덜 나오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큰 수익 이후에는 물량을 줄인다. 작은 수익 이후에도 조금씩은 물량을 줄여나가고 정말 크다. 근데 더 갈 것 같다. 그걸 알면 뭘 팔아요. 그냥 그대로 갖고 있는데 근데 아니기 때문에 물량을 매도한 만큼은 작은 수량으로 오히려 저가를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보통 12개월 ELW 하면서 정말 큰 장이 몇 번 있어요. 여러분이 그때 수익을 못 낸다. 그러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1A. 여러분, 자, 여러분은 타임머신을 타는 거예요. 타임머신을 탔다 그러면 맞춰야 되잖아요. 한쪽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방향은 양방향에서 수익 난 쪽을 줄여 가셔야 되는 게 ELW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444의 원칙은 꼭 444가 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다. 이게 아니라 4개월이 나올 수도 있고 근데 몇 프로가 4개월이냐고요. 한 300%, 400%, 500%, 1000% 정도는 4개월이 충분히 나옵니다. 전체 장은 더 많이 나오지만 자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그 정도 1, 200%, 50% 정도는 자주 나오고요. 그렇지만 이 큰 장 다음에 그 다음 달이 이미 차월물도 살짝씩 거래가 되면서 자 어떻게 되죠? 물량이 움직여버려요. 단지 만기 끝나는 초반에 등락이 나오고 만기주까지 등락이 안 나와버리면 자 그때는 거래를 하지 말아야지 돼요. 그럼 그때 차월도 다 쪼그라들어서 차월을 이제 당월이 되는 순간 거래가 하기 쉽지만 여러분이 자 마지막에 만기 다 돼서 등락이 나와버리면 이제 여기 등락 끝났으니까 차월을 당월이 이제 빨리 사야지 하지만 차월도 풀이가 축소됩니다. 그래서 자 과연 이게 어디까지의 등락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원금을 회수하고 수익이 났다 그러면 그때는 일단 차월도 조심해서 들어가야 되는 게 ELW예요. 그래서 이 444 원칙은 여러분이 꼭 지키셔야 되겠지만 수익이 어느 쪽으로 나던 자 우리가 물량을 해나가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쪽에서 물량을 잡던 수익이 크게 나든 적게 나든 비중은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잡으시더라도 큰 수익에 물량을 줄이고 작은 수익에 그럼 더 커지냐고요? 그렇진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LP가 우리가 90% 회수했다 그러면 LP는 더 많이 회수했어요. 그 다음부터 자 물량을 줄여 나가기는 건 내 원금이 회수가 덜 됐어도 자 작은 금액 갖고 단타를 치시거나 비중을 맞춰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또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될 게 이게 코스피 200 지수요. 지금 코스피 200 지수가 어떻게 됐죠? 지수가 밀리느라고 코스피 200 지수가 자 낮아졌죠? 풋 쪽으로 거래했을 때 풋 쪽이 수익 났어요. 그러면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자 내일 거래를 할 때 아무래도 풋은 물량이 더 빠지게 되는 거고 콜은 지수가 올라가면 훅 올라가니까 아니요. 풋이 이미 수익이 났기 때문에 콜도 짠 바로 그럼 지수가 한 3% 빠지고 나서 그 다음 날 지수 2% 올라간다고 콜이 막 세게 올라가나요? 안 올라갑니다. 풋으로 이미 수익이 다 났기 때문에 풀이 축소가 되면서 콜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 구간에는 콜이나 풋이나 자 비중을 다시 잡을 땐 물론 오늘 수익 났기 때문에 풋은 줄여야지 돼요. 내일 나온다 저가 공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대로 콜로 간다 그러면 풋은 그냥 안 줄이면 끝이에요. 자 대응이 있는 방법은 저가. 예를 들면 풋이 연달아 나온다. 물론 제가 금요일, 목요일날 녹화를 하기 때문에 모릅니다. 저가를 공략하면 되는데 자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방향이 자 콜로 가버린다 그러면 오늘 수익 난 풋은 전부 다 확 쪼그라들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수익 난 쪽은 이제 줄여 나가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줄여야지 됩니다. 자 그래서 당월 초입에는 최대한 방향이 나오기 전에는 등가격, 는이요. 지금은 는으로 볼 수는 없는 거죠. 오늘 풋이 좀 세게 나왔기 때문에 는이지만 풋은 과열되어 있는 상태니까
물량을 줄여야지 돼요. 근데 또 과열되냐고요? 지금 야간 선물이 떨어진다고요? 그러던 말던 그럼 우린 저가를 들어가면 되니까 비중을 여러분들이 수익 난 쪽은 줄여나간다가 ELW의 원칙이고 바로 철칙입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보겠는데요. 바로 이거 이게 그래서 지금 ELW를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구간이에요. 자 주식의 저가를 물타기 하지 마시고 자 헤지 기능이요. 기초자산과 ELW 동시 매도할 수 있다. 이게 예를 들면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삼성전자가 자 마이너스 4.26 동시에 똑같은 날이에요. 하락을 했는데 1000만 원 매수 시 42만 6천 원 손실이었어요. 그러면 풋은 이날 삼성전자 풋은 50만 원 5% 갖고 있었는데도 자 1000만 원에 대한 5%니까 50만 원인데도 116.67% 상승해서 똑같은 시간대에 58만 6천 원 수익이요. 이때 헤지의 기능 동시에 양쪽을 다 팔아버려도 손실이 아니라는 게 자 하지만 우리는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콜풋을 한쪽으로 방향을 잡기보다는 자 양쪽으로 여러분이 잡아야 되기 때문에 자 이 방향으로 우리가 헤지 기능으로 콜풋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지 한쪽 방향으로만 몰고 가시면 그때는 정말 위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주식을 할 때 주식 대비 풋을 잡으라는 게 아니에요. 자 주식 대비 콜풋을 동시에 바로 왼쪽에 ELW 풋이 움직인 것처럼 우리는 양쪽으로 왜냐면 주식이 자 올라갈 때 우리도 콜이 있어요. 자 풋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식이 빠질 때 자 지수가 내려가서 주식도 동시에 지금처럼 하락장 때 빠질 때 우리는 풋으로 수익을 낼 수 있고 콜은 마이너스겠지만 오른쪽이 더 강할 수 있기 때문에 오른쪽이 약하다고요. 그러면 지수도 덜 움직인 거예요. 근데 오른쪽도 덜 약하다고요. 또 하나 이미 예전에 그 등락이 나와서 ELW도 LP도 횟수가 다 돼서 등락이 적으니까 그때는 물량을 줄여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ELW 하실 때 자, 푸시 50만 원 매수일 때 자, 이렇게 예를 들면 상승이 나왔다. 그러면 이미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지수가 흔들릴 때 파생 중에서도 ELW는 양매수요. 양매수를 안 할 바에는 그냥 선물이나 여러분이 옵션을 하시게 낫습니다. ELW는 기본적으로 양매수 선물도 숏을 치고 숏을 치는 바람에 자 무조건 청산을 건 게 아니라 숏 친 다음에 청산 걸잖아요. 공매 치고선 사서 갚는 거예요. 만 원에 공매 치고 나서 없는 상태에서 매도 치고선 자 7천에 사서 갚으면 3천 원의 수익이 있는 것처럼 지금처럼 하락일 때는 자 파생이 그중에 안전한 양매수를 깡통을 ELW를 찰 수는 없습니다. 그럼 원웨이 한 거예요. 그래서 ELW는 지수가 얼만데 이게 아니라 국채와 환율과 이 관계 속에서 그리고 금융 이벤트 속에서 물론 중간중간에 금융 이벤트가 있어도 지수가 밀리면 어쩔 수 없습니다. 더 채권을 매도해버리기 때문에 하지만 일단 그 관계 속에서 보는 거지 선물이 오르면 콜이고 선물이 빠지면 선물이 막 올라가서 콜을 잡았더니 똑 떨어지네 그럼 풋을 잡았네 그래서 이제 다 풋을 팔려고 했더니 올라가네 다시 콜 잡았네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양매수에서 수익 날 쪽을 조금만 팔아 나가셔야 됩니다. 많이 수익이 났다. 깡그리 팔고 저가를 100 중에서 10만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ELW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도 걱정이 되는 거는 자, 수익이 났는데 더 갈 것이야다는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수가 최근에 세지는 않았어도 골이 간간이 나오면서 살짝씩 밀렸지만 자, 합성은 골이 세진 않았습니다. 풋이 지난주 금요일을 빼놓고선 풋이 마이너스 40이면 콜이 그때는 한 50 이상 나왔거든요. 60 이렇게. 근데 이번 주는 월화수 내내 풋이 한 40이다. 그러면 콜이 3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콜을 계속 회전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빠졌던 풋이 올라와서 회수를 했는데 어느 정도 자기 가격을 찾아가는데 마이너스가 된 만큼 풋을 단타를 쳐서 회수를 했다. 그러면 이제 콜만 남아있는데 콜은 어제보다 떨어졌는데요. 대비 풋을 자, 이 얘기는 풋이 빠진 만큼에서 콜을 감싼 만큼 어마어마하게 오르진 않았다라고요. 콜 물량이 있어도 저가 풋을 일부를 갖고 있으면 자, 더 등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풋을 그대로 갖고 있다. 방향이 바뀌면 그냥 골은 풋이 움직인 만큼 덜 올라가게 됩니다. 풋으로 회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비중을 항상 지켜가면서 하신다 그러면 하락장에서도 여러분이 자 주식 걱정을 하면서 자 어떻게 당연히 지수가 떨어지면서 난장판이 되는 상황에서 다 불안하죠.
하지만 ELW 하시면서 심신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ELW 마저도 1A로 간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문제인 거예요. 정확하게 철저하게 비중을 지키면서 해야지 하락장에서 ELW로 주식 마이너스를 감싸는 매매를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 무관은 한쪽으로 지수 자 오른다 떨어진다가 아니잖아요. 지수 무관이기 때문에 양매수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ELW는 여기까지 하고 자 이제 꿀 종목 뭐가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숨어 있는 꿀 종목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자, 이런 시간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걱정은 좀씩 됩니다. 당연히 되죠. 여러분, 자, 매수보다는 어떤 종목이 진짜일지 찾아보는 시간을 지분 보시고, 자, 이렇게. 첫 번째 종목은요, 5월 9일 날 나왔던 대창 단조입니다. 자, 015230 대창 단조는 월요일부터 바로 시초가 매수. 항상 제가 시작하는 월요일이요. 떨어져서 저가. 그건 누구나 다 맞춰요. 자, 월요일. 방송이 나간 다음 월요일부터입니다. 방송 나간 다가 그 뒤로 떨어지던 어쩌던 자 시초가 매수를 했을 때 25.89% 움직였습니다. 보여드리면 바로 이때 이날 웅진, 화승 RNA, 대창 단초도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시초가를 5월 9일로 잡았습니다. 이때 5,520원, 고가가 6,970원은 5월 17일 날 잡아서 25.89%가 갔는데요. 여러분 차트를 딱 보시면 자 바로 저가가 얼마든 시초가에서 이 종목은 왜 버텨야 되는지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 종목이 오르고 떨어지고 오르고 떨어졌어도 결국 5월 17일 날 25.89%까지 움직여버렸어요. 지금처럼 지수가 막 출렁출렁거리는 구간에서도 자 이렇게 알뜰하게 올라갔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요. 바로 이렇게 그렇죠? 기본적으로 보유지분 누구누구 왜 5인의 의결권을 지분을 45.52를 상당히 많은 지분이죠. 주요 주주가 전부 다 최대 주주가 의결권을 갖고 있습니다. 45.52 거의 반에 가까운 의결권을 최대 주주가 다 갖고 있습니다. 웬만큼 혼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의결권 이미 다 넘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금융비용 부담률이 0.06. 높은 이자를 쓰고 있진 않죠.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빚을 지지 않는데 누군가가 안 빌려주나 보네. 저 회사.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유보금을 봐야죠. 유보율 대비 부채 비율을 보시면. 자, 그쵸? 40배 가까운 부채 대비 유보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보율이 엄청나게 큰 종목이에요. 이 정도 유보율 갖고 있다 그러면 회사가 정말 든든하게 움직이는 건데요. 딱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자 이렇게 짠 비중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몇 개씩 체크를 해나가야 되는데 연결재무제표의 21년도를 한번 보십시오. 21년도 연결재무제표 딱 이렇게 여러분 지켜보시면 순부채 비율도 상당히 줄었고요. 또 보셔야 될 게 매출액을 한번 보십시오. 근데 매출이 많은 것만 무조건 보시면 안 됩니다. 순수익 비중도 보셔야 되는데 자 순부채 비율 대비 매출이 3,544. 자 이미 2000년도보다 늘어났어요. 전년 대비 이미 늘어났는데 영업이익도 늘어났습니다. 단기순이익도 늘어난 상태예요. 자 그래서 순부채 비율도 줄었습니다. 20년도 대비 21년도 대창단조가 자 이렇게 연결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자회사들까지도 다 대창단조의 자회사들까지도 다 해서 21년도에는 그래도 나름 그 전년도보다 실적이 좋아졌고 최대 주주에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배당도 줄 수 있는 이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45% 이 45%는 이 회사의 경영에 막 참여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목적이 있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대창단조가 다 이럴 때 테마에 엮이거나 하면서 움직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25%가 넘게 25.89% 지금 막 출렁출렁출렁 걸었지만 자, 강하게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이 항상 보실 때 금융비용하고
유보율, 현금, 회사 갖고 있는 현금, 부채는 꼭 체크해서 보셔야지 돼요. 현금이 부채보다 작다. 그럴 경우에는 혹시 파생상품 손실이 있다. 그러면 차라리 괜찮습니다. 왜냐면 그게 지수를 띄어 올려서라도 이 파생상품을 해결을 할 거니까. 근데 지금까지 하락장에서는 그게 살짝 지금 힘들어지는 구간이지만 현금이 일단 두둑하기 때문에 걱정이 없었고, 자, 이런 구간의 테마랑 맞물려서 움직임이 세게 나올 수 있고 매출은 증가하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한일단조가 이렇게 예쁘게 25.89%를 5월 9일날 시초가에 샀어도 고점이 6,970원까지 가면서 강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종목이요. 꿀 종목이 광명전기예요. 자, 이게 월요일 여러분 5월 10일 날 방송에 나왔던 광명전기 01740인데요. 월요일 바로 시초가부터 급등을 했습니다. 자, 2일 만에 이 종목은 18.43%가 움직였고, 뭐 차트를 보면 차트를 안 볼 수도 없잖아요. 매물대를 무섭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첫날은 또 강하게 그 다음날 윗꼬리를 달았지만, 자, 이 종목은 일단 시초가에서부터 밀리던 어쩌던 시초가에 잡아놓고 수익 나는 지점에서 수익권에서 팔아 나간다 그러면 18.43%인데요. 자, 보시면 요날 5월 10일 날 나왔던 종목이에요. 광명전기. 이 안에서도 또 오늘 조금 오른 종목이 있죠. 텔레필드 같은 경우도 꾸준히 좀 보긴 봐야 되지만 이 종목도 좀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자, 이후에 방송 이후에 안 움직이다가 목요일 날 녹화하는 지금 5월 19일 날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광명전기 01740인데요. 광명전기는 5월 이때 10일 진입 시초가에 여러분 보시면서 3,620원이었어요. 그리고 고가가 4,300원이었습니다. 토요일 방송 이후에 월요일부터 이제 상승을 했는데 이틀 동안에서 18.43%가 올랐는데 딱 보시면 차트가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지금 차트 보이시죠? 자, 18.43. 시초가가 3,620원인데 자, 4,300원 고점을 이렇게 이틀 만에 자, 움직임이 딱. 저 십자형이 월요일이에요. 금요일날 올랐어도 광명전기는 매물대가 없는 상태였고 최근에 왜 이렇게 올랐는지도 하나하나 이제 설명해드리지만 최근 여러분 이제 테마주가 막 여기저기 그러면서 또 꼬꾸라지고 뭐 사료, 하지만 또 건설 장비주들 뭐 우크라이나 재건에 들어가나 뭐 이런 거, 하지만 아직은 자 우리가 전쟁이라는 자 최근에 경험해보지 못한 정말 가까이서 우리가 전쟁 또 중국이 봉쇄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인플레이션은 막 하락을 시키는 게 아니라 주가가 일단 어느 정도 방어가 되는 게 이러다가 방어가 되는 게 인플레이션이에요. 즉 돈이 시장에 많이 풀렸기 때문에 회수를 하라는 게 인플레이션이었는데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스태그플레이션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자,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된 예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다른 거 없이 지금 일단은 스태그플레이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나눠도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러시아나 중국의 봉쇄가 이제 끝나야지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이요. 코로나 때문에 시장에 돈을, 채권을 풀어서 뭐 주식을 활성화가 시켜서가 아니라 채권을 풀었더니 자 어떻게 되겠어요? 기업 경기도 좋아지다 보니까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폭락을 했다가 자 기업 경기도 좋아지니까 지수가 채권 풀었던 그 돈이랑 주식장으로 영끌까지도 다 들어가 버리니까 주식도 올라갔죠? 네, 기업 경기 좋고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돌아서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금리를 올려야 되는 순간에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니까 기업 경기들이 자, 돌고 도는 그 돈이 러시아를 통해서랑 러시아에서 받을 돈도 있고 이런데 줄 돈은 뭐 그렇지만 일단 받을 돈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자, 이렇게 거미들 좀 엮여 있는 이 돈의 흐름이 우리 시장으로 들어오기도 삼성전자도 못 받은 돈도 있을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기업 경기들이 활성화가 되지 않았는데 금리는 올려야 되는 순간에 금리를 멈춰버렸었잖아요. 미국이 빨리 더 금리를 스태그플레이션이 경기가 나빠질 수 있으니까 이러다 보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거죠. 즉 경기가 좋아서 물가가 올라가면 감당을 할 수가 있거든요. 금리를 올리거나. 근데 이건 경기가 좋지 않아서 제가 돈을 버는 게 적어지는데 물가는 올라가는 정말 힘든 스태그플레이션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 와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될 거는 바로 러시아와 중국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봉쇄, 우크라이나가 자 이제 자유를 찾고 좀 든든해지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이제 전쟁을 그만두던지 이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기 전에 미국도 본격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도 있고 우리도 이런 상황이죠. 자, 지금은 변동성을 이렇게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계속 기사에서 보고 여러 가지로 들었기 때문에 미국이 0.75를 올리면 좀 금리를 출렁할 수 있고 7월까지도 계속 0.5를 올리거나 이러면 그냥 어차피 계속 우리는 자 주사 놓을 거야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0.75를 올려버린다 그러면 충격이 될 수 있고요. 우리 월요일에 빅스텝 얘기가 있었잖아요. 금리를 우리는 항상 0.25씩 움직였는데 0.5를 움직일 수도 있다 그랬다 이렇게 좀 잠재웠긴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0.5를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말 타격 올 수 있지만 빅스텝 언급이 있었습니다. 하는 총재께서 뭐 무마를 시켰지만 하지만 다음번에 금리를 올릴 때 0.25를 올려버린다 그러면 또 지수가 좀 출렁이다가 콜로 갈 수 있는 오를 수도 있는 거죠. 결국은 괜찮구나. 금리 인플레이션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고 있지 않구나 라고 얘기를 하지만 러시아 문제하고 코로나 문제가 잠재워지지 않으면 결국은 자, 이 계속 이런 상황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러시아 문제와 코로나가 중국의 봉쇄가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러시아 전쟁이 일단은 마감을 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금리 문제도 종목들의 영향을 많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광명전기가 자, 월요일 날 토요일 날 방송을 하고 월요일 날 여러분이 5월 12일 날 이제 토요일 날 방송을 10일 날 하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녹화 이후에 보시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움직여버렸다 그러면 이렇게 이틀 만에 나오는 거예요. 자, 14일 날 보시고 15일, 16일 날 사서 17일 날 하루 만에 자, 하루 만에 십자형이어서 월요일 날 충분히 사실 수 있었습니다. 올라갔는데 어느새에서 적어도 여러분이 18.43인데 고점 찍고 밀린다 그러면 10%의 수익 못 냈을까요? 충분히 낼 수 있는 거죠. 3,620원에서 4,300원은 아니어도 4,000원에는 매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10% 정도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처럼 하락장이어도 여러분이 자, 종목을 보시면 정확하게 왜 광명전기가 올랐는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금융비용 부담률이에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0.16으로 빚이 많지 않고요. 또 위에 누구누구의 4인의 보유 지분을 31.06이요. 이것도 작은 건 아니에요. 시총의 31%를 갖고 있는데 이 31%가 무슨 일이 벌어지게 놔두겠습니까? 자, 31%의 의견권, 4명의 의견권을 자, 누구누구 1인이 최대 주주가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유보율 대비 부채 비율 보십시오. 아까처럼 40배는 아니에요. 대창단조처럼. 하지만 거의 9배 가까이의 현금을 들고 있어서 부채 비율 대비 현금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자, 회사가 뭔 일을 당할 수는 없다고요. 뭐 광명전기가 느리느리도 올랐다 떨어졌다 뭐 이런 경우도 나왔지만 지금은 자, 아까 보신 것처럼 계속 움직임이 없다가 이제 자, 테마에 엮이면서 움직이는데 테마가 어떤 종목을 들어가냐예요. 그냥 올랐다 떨어졌다 이게 아니라 광명전기는 이미 거래량을 늘면서 수반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 여기에 부채 비율도 작고 현금도 가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자, 빠르게 주가를 위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보실 때 이제 여러분이 광명전기가 진짜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당장 영업이익은 아니에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바로 이겁니다. 이 광명전기 작은 회사예요. 2017년도에 마이너스 38, 2018년도에 205, 19년도에 53, 20년도 12월에 마이너스 25 이랬어요. 21년도에 1분기에 85 이랬는데 자,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을 쫙 보십시오.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은 자, 예를 들면 20년도가 관건이었습니다. 20년도에 마이너스 131로 12월에 4분기에 자,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였습니다. 근데 자, 이 회사 자, 20년도 6월부터 9월까지 9월 달만 플러스였어요. 근데 20년도, 21년도에 이제 실적이 나오면서 얘가 계속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을 쏟아붓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사의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고 이 회사가 재무 활동 현금 흐름을 보면 돈이 하나도 없는 깡통이 아니라고요. 자, 간간이 돈이 항상 재무 활동이 뻥크가 나는 종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종목은 또 테마에 맞물리거나 이랬을 때
잠깐 그날 오르다 마른 게 아니라 그래도 추세를 어느 정도 세게 움직여서 이틀 정도만 여러분이 자, 이 회사에 투자 활동을 계속 쏟아부었는지 그리고 현금이 얼마나 있고 빚 대비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만 보셔도 여러분이 이 정도는 자, 10% 뭐 고점은 저가에서부터 한 18%지만 10% 정도는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광명전기 이제 또 한번 움직였지만 자, 그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자, 어느 정도 종목을 수익을 딱 내고 나서는 계속 쫓아 들어가지 마십시오. 지금처럼 지수가 출렁일 때는 수익을 내고 나서 빼면 딱 거기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얘가 10배를 가던 말던입니다. 자, 지금 일단 지수가 아직은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야간 선물도 오르지만 빠지지만 오늘 녹화하는 5월 19일 날 지수가 좀 출렁거렸어요. 그리고 조금 회복을 하다가 다시 밀렸어도 마이너스 1.4, 1.2 뭐 이렇게 코스피 200 지수가 움직였거든요. 그러면 자 야간 선물이 움직이니까 지금 불안하고 하지만 그것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또 변동성이 심해요. 소매 지수가 자 소매 기업 지수가 낮아졌다 이래도 어떻게 될까요? 또 다시 괜찮아진다 이러면 금세 반등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변동성이 크다는 거예요. 변동성이 크다는 건 막 하락을 해서 풋면이 난리를 치는 게 아니라 오르고 떨어지고의 폭이 크다는 거죠. 그럼 ELW도 등락이 크긴 큽니다. 하지만 오히려 등락이 이렇게 클 때는 한쪽으로 횟수가 되면 한쪽이 움직임이 적어지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매매하실 때는 적어도 수익 난 쪽은 반드시 줄여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자 진짜 꿀 종목은 광명전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수가 지금 굉장히 하락을 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자, 어떤 예가 있냐면요. 2018년도에는 정말 난리가 났었어요. 이제 막 큰일이 난다. 우리 지금도 코로나 2020년대 기억나시나요? 그때 뭐 난리 났어요. 우리가 처음 경험해본 자, 유럽의 흑사병. 우리 그때 모르죠? 그 이후에 자, 나오는 팬데믹이라 난리가. 그래서 팬데믹까지 선언하기 전까지 한참 걸렸잖아요. 근데 전 세계로 이미 다 퍼진 상태고. 하지만 시장에 돈을 공급한 거지 시장에 주식을 하라고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돈을 공급을 하기 위해선 바로 국채를 발행하고 자, 이런 와중에 기업들도 좋아지니까 점점 자, 돈들이 또 주식시장으로 몰리고 그래서 지수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어느 시기에 적절하게 금리를 올려야지 돼요. 시장이 돈이 많이 풀렸는데 어떻게 되죠? 자, 빚들을 막 쓰고 금리를 올리게 되면 그 금리가 무서워서라기보다는 자, 긴축을 하는 거죠. 완화가 아닌 시장에 있는 돈을 금융기관 쪽으로 다시 돈을 자, 끌어모아야 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금리를 파격적으로 올려야 될 때 러시아가 문제를 딱 일으켜버리니까 경기가 나빠지는데 금리를 올리는 건 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주춤하는 사이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2018년도에도 스태그플레이션 계속 나왔어요. 하지만 마무리가 됐고 지금은 또 모릅니다. 우리는 매번 우리 미래를 가늠할 수는 없지만 모르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러시아가 디폴트 날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미국이 자 바로 부채 상한선 때문에 자 문제가 된다 여러 번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트럼프 임기 말이던 금리가 가장 시장 금리가 낮았을 때 기준금리가 아니에요. 자 저금리였던 제로금리였던 미국이 그게 아닌 시장 금리가 바로 0.3까지도 빠져서 미국의 채권 가격이 높았을 때 자 어떻게 됐죠? 그 이후로부터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제 갚아야 될 것도 미국도. 하지만 그때도 부채 상한선을 늘려야 된다. 결국은 늘렸습니다. 자 늘리면서 미국이 다 안전하게 움직여졌는데 이제는 시장 경기가 좋아지니까 금리를 파격적으로 올려야 되는 구간입니다.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러시아의 전쟁이겠죠. 러시아의 전쟁이 무마가 되면 또 금리를 좀 파격적으로 올리더라도 아 견딜 수 있는 만큼의 시장이 자 그만큼 힘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잦은 금리를 올릴 것이다 라는 이런 매파적인 얘기가 이제 다 매파적이에요. 금리를 좀 늦게 올리거나 이래도 괜찮다 이런 비둘기파가 아니라 막 올려야 된다라는 이런 매파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완충작용이요. 좀 이러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자 웬만한 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게 바로 러시아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은 자 잠깐 떨어지다가 지수가 올라가요. 경기가 좋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누구나 다 우리 주식을 하면서 당장 전업 투자자라고 매달 매일 돈을 벌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1인 기업인데 투자를 하고선 단번에 투자금을 무슨 보증금까지 회수해야 되는 건 아니죠. 단지 ELW에 자, 우리 투자금은 보증금이기 때문에 원금 회수 이후에 수익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오늘도 이제 지수가 출렁해서 얼마나 놀렸었을지, 하지만 평단을 낮추는 매매는 지금은 절대로 하지 마시고, 자, 있는 물량을 예약 매도를 걸어 놓으십시오. 자, 오늘도 힘든 하루 잘 보내셨고, 금요일은 제가 모릅니다. 타임머신 안 타기 때문에. 그리고 토요일 여러분이 이 방송을 듣게 되는데요. 토요일 날 미증시가 어떻게 움직였고, 채권이 이탈을 했는지, 아니면 주식장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국채로 들어갔는지도 여러분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요일 저녁 9시에 공개 방송에서 만나 뵙겠는데, 자, 들어오시는 법을 모를 때 샵 377의 구명을 치시거나 QR코드에 휴대폰을 딱 갖다 대시면 바로 연결을 해드려서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자,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감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